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딩기의 딩입니다. 오늘은 사도 되는 기타와 사면 안 되는 기타를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, 보통 애소보자분들이 기타를 살 때 새 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, 보통 새 기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저기 제3공화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기타를 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애소보자분들이 치기 쉽게 세팅이 된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좀 없을 테지만, 보통 미네랄, 지갑에 먼지밖에 없는 울고 보채시는 분들이 이제 사시는 기타들은 보통 넝금마켓이나 으승고나라 같은 데서 기타를 보통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가장 좀 유념해야 될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켜봤어요. 때마침 이곳에 사면 안 되는 기타와 사도 되는 기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일단 수 번째 사면 안 되는 기타, 에디오로롱. 지금 이 기타는 에본 기타인데, 사실 에본 기타를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고로 기타를 이제 구매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, 보시면 애소보자분들이 자작 모르는 게 줄 높이에 대해서 보통은 감이 없기 때문에,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? 여기 줄 높이, 이 줄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 제가 이 안에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잠시만요. 어쨌든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, 줄 사이가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코드를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. 내가 중고로 기타를 사는데 코드 잡기가 너무 불편해서, 안 그래도 코드 잡기 힘들어 죽겠는데, 이 줄 높이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사실은 기타를 잘못 샀다. 자, 넥을 그냥 잡을 수도 있지만 중고로 사면 10만원 안짝으로 또 줬을 텐데, 또 수리비로 뭐 2-3만원 쓰면 굉장히 또 슬픈 마음에 엄마한테 등짝 싸대기 맞기 때문에,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뜬 기타다. 코드가 안 잡혀 끝에서는 거의.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줄이 떴는가 안 떴는가를 한번 봐야 한다. 요거는 이제 넥이 휘었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, 보시면 1번 줄이 없잖아요. 기타가 치기 불편해서 짜증나서 1번 줄 끼지도 않았어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높이 떠 있는 중고 기타는 패스하자. 아시겠죠? 그럼 두 번째로 줄이 낮은 건 어떤 느낌이냐, 요런 걸 보시면 줄이 굉장히 나뭇다구 있죠? 굉장히 낮아요. 요런 것들은 기타 코드를 집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. 기타를 치기가 줄 높이가 굉장히 좀 낮게 돼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하여 줄 높이가 또 막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너무 낮으면 코드 소리가 안 나니까, 그 정도 줄 높이면 굉장히 좀 치기가 편하다. 1번 줄은 한 1.5mm 정도, 그리고 6번 줄은 2mm 정도 되면 그러면 괜찮은 줄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고 거래하실 때 자를 하나 들고 가세요. 자를 하나 딱 들고 가서 여기서 딱 재봐도 좋겠죠? 세보자리 혼자 가면은 아까처럼 거의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높이가 떠져 있는 기타를 사오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서 기타를 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타가 하나 있어요. 뾰로롱.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깁슨 기타, 약 한 400만원 정도 하는 기타인데,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딱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? 제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? 그래도 그냥 좋다고 해야 돼.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좋다고 해야 뭔가 내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. 어쨌든 간에 이 줄 높이도 굉장히 적당하고, 이걸 왜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리냐, 그냥 비싼 거라서 자랑하고 싶었어요. 그럼 모두들 안녕.